형. 어 왔어. 패션 뭐예요? 야 패션. 너? 넌 지금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. 오늘 우리가 여행 곳이 어디야? 여기? 계룡. 그래 계룡. 대한민국 군의 중심. 세계 계룡 문화 엑스포가 열리는 계룡대 아니야 별그레고야. 기본 자세 예의지. 들어가자. 형. 어? 내 여기 형 같은 군복이 하나도 없는데? 야, 보면 몰라? 짬의 상징 아니야. 09년도 2월 군복. 여기 봐봐. 여기 사단 컬러 마크 보여? 네. 이게 바로 짬의 상징 아니야. 7사단 상승 7성. 너 우영우 안 봤어? 우영우 몰라? 우트더 영트더 우 몰라? 어. 아, 예. 저는 7성 부대 출신입니다. 할 수 있습니다! 그래 짬의 상징 아니야. 단결할 수 있습니다. 그래 여기 봐봐. 여기 보면은 다림질이 생명이라고 짬의 상징은. 여기 이름 보여? 여기 보면은 딱 이름에 맞춰서 위에 딱 칼각 잡혀있는 거. 빨래 잘못 깬 거 아니에요? 아니 야, 이게 짬의 상징이라고. 여기 봐봐 봐봐. 여기 보면 또 여기도 이렇게 딱 잡혀있잖아. 제줄. 그래 이게 짬의 상징이라고. 어? 빨래 잘못 넣은 거 같은데. 아이씨 너 몇 군번이라고? 1호 군번. 아이 너랑 나랑 앞자리가 다르잖아. 1호 09 짬의 상징. 어? 또 봐봐. 다림질은 뒤에가 생명이라고. 이거 봐. 보여? 오. 이 뒤에 줄가 있는 거. 이게 바로 또 짬의 상징이라고. 진짜 빨래 잘못 깬 것 같아요. 아니 너 몇 군번이라고? 그리고 또 여기 봐봐. 이 다림질. 다림질의 가장 생명은 또 이 깃이라고. 깃. 이거 보여? 칼각 딱 서 있잖아. 이야. 요즘은 다르다고. 이렇게 안 돼. 이게 바로 짬의 상징이라고. 어? 봐봐 또. 이 보면은 짬의 상징이 이 보여? 뭐가 다르지? 이 보급이 아니라고. 보급하고는 달라. 볼록볼록하네요. 그래.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보급은 밋밋해. 그거는 에이 좀 그래. 이 보면은 반볼록 있고 왕볼록 있어. 왕볼록은 완전 튀어나오는데 그거 너무 과해. 짬의 상징은 딱 이렇게 점잖게 반볼록. 예. 오. 여기도 이름에도 딱 이게 바로 짬의 상징이라는 거야. 어? 근데 바지도 이게 짬의 상징이에요? 야, 이거는 야, 예비군들은 공감할 거야. 딱 전역을 하잖아? 살이 이제 보통통하게 찐다고. 그러면 전투복이 맞지 않아. 딱 예비군 가면은 바지가 안 채워져가지고 벨트로만 딱 묶고 있어. 이게 짬의 상징인 거지. 예비역이다 이거야. 어? 몇 군번이라고? 1호. 그래.